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기타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는 코드 진행은 하나인데 이 코드 진행 하나가 총 4가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. 루프 형식으로. 그래서 총 4가지 버전으로 알려드릴 건데 가장 쉬운 첫 번째 버전을 좀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. 정말 디테일하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버전을 완벽하게 하실 줄 알면 그 버전으로 쭉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다만 중간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가지 버전을 다 마스터하시면 이 노래를 총 네 가지로 재밌게 치고 놀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는 인트로에서 사용이 되고 그나마 가장 쉬운 버전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연습하지 마시고 다른 거 연습하지 마시고 이것만 충분히 연습해도 이 노래를 끝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첫 번째. 이게 첫 번째고요. 자, 두 번째 버전은 손가락이 지금부터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세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하고 난이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1번, 3번만 좀 잘 하셔가지고 돌려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 버전은 정신건강에 여러분들이 해로울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. 그럼 첫 번째 버전부터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.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데 대충 받아들이면서 연습하시면 안 돼요. 디테일하게 하세요. 자, 첫 번째 나오는 코드 G 메이저 7. 3카포 끼고 따라오셔야 돼요. G 메이저 7. 검지손가락으로 3프렛 6번 줄, 중지손가락으로 3프렛 2번 줄, 약지손가락으로 4프렛 4번 줄, 새끼손가락으로 4프렛 3번 줄이에요. 자, G 메이저 7을 잡고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 6번, 4, 3, 2, 때리고. 여기까지예요. 자, 그 다음 나오는 코드 F#-7 엄지손가락으로 1프렛 6번 줄 그리고 중지손가락 2프렛 4번 약지손가락 2프렛 3번 새끼손가락 2프렛 2번 눌러주면 돼요. 자, 와가지고 6, 4, 3, 2 여기까지 잡치면 G메이저 7 6번 4, 3, 2 때리고 F#-7 와서 6, 4, 3, 2를 당기고 때리고 자, 그 다음 나오는 코드는 E마이너 E마이너 코드 기본 코드 잘 아시죠 이거 중지손가락 2프렛 5번 줄 약지손가락 2프렛 4번 줄이에요. E마이너는 6, 4, 3을 당기고 6번, 3번, 2번 하고 2번으로 해머링 프링 오프 그 다음에 3번, 4번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F#-7인데 F#-7 코드를 잡고 자, 6번, 4번, 3번, 2번 같이 당기고 때리고 6432 땡기고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B7의 9이라는 코드예요. 엄지손가락 풀어주고 가볍게 풀어주고 중지 하나 올리고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 4번 눌러주면 B7의 9이에요. 자, B7 9 코드를 잡고 5번 튕긴 다음 432 튕긴 다음 살짝 쉬어주고 새끼 떼고 왼손 새끼 떼고 5432 자, 이걸 합쳐주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 첫 번째 루프는 자, 그래서 첫 번째 루프는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먼저 보여드리고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방법은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. G 메이저 7은 똑같아요. F#-7 똑같고요. 때리고 E마이너에서 조금 달라집니다. E마이너 같이 튕기고 6, 3, 2 1번 튕기고 2번 튕기고 여기서 해머링 블링 오프 하는 거예요. 1번 튕긴 다음에 2번 튕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3, 4 여기까지 하면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
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 F샵 마이너 7은 F샵 마이너 7은 6번 432 때리고 6432. 자, 그다음 B7 나온 코드, B7 9 코드 잡은 다음에 5321 5321 같이 튕기고 321 같이 튕기고 때리고 새끼 떼고 5432 이렇게 나오면 돼요. 합치면 하나 둘 셋 넷. 2번부터 손가락 꼬이고 조금 힘들 거예요. 자, 그럼 3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자, 그럼 3번 알려드릴게요. 3번은 쉬워요. 이제 다 똑같고 E 마이너만 다릅니다. 자, 주의 메이저 7 똑같고 F 샵 마이너 7 똑같고 E 마이너 6432 432 때리고 6번. 자, 새끼손가락으로 E프렛 1번 떼고 1번 새끼손가락으로 3프렛 2번 그리고 누른 새끼손가락을 E프렛으로 당겨서 E프렛 2번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들리면 돼요.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 B7 9 B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B7 9을 잡고 1번까지 칠 때는 3-2-1 같이 튕길 때는 이 코드는 B7 9의 11 코드예요. 참고하시라고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. 자, 네 번째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거의 다 똑같아요. 여기까지가 똑같아요. 자,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왼손 검지손가락이 좀 많이 아플 거예요. 1번을 튕기면서 1번을 튕기면서 E프렛 1번 줄을 해머링 풀링오프를 빨리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해머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쿡쿡 누르다 보면은 적당히 잘 되실 거예요. 근데 풀링오프는 이거를 떼면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. 이렇게 떼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긁어서 내는 소리입니다. 이렇게. 아시겠죠? 굳은살이 걸어가지고 밑으로 후벼 내려야 돼요. 자, 1번 줄 풀링오프 하셨다면 자, 중지손가락으로 3프렛 2번 해머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E프렛 2번 줄 해머링 풀링오프를 해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이제 3번 줄 올라가서 해머링 풀링오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이걸 합치면 이렇게 들려요. 그래서 이걸 합치면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하고 B7, 9, 11도 똑같아요. 이렇게 총 4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4가지는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될 때쯤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때 노래를 듣다 보면 들릴 거예요.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천천히 하나만 가지고 먼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 기타로 만들어진 노래들은 어떤 코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고 좀 진정성 있는 좀 깊은 기타 실력이 좀 늘어날 거예요. 막 보고 따라하는 그런 기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천천히 하세요. 천천히 하라는 말은 기타 좀 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천천히가 아니에요. 올바른 자세를 완벽하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것들을 반복하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느 날 G 메이저 7을 이렇게 잡고 어느 날 이렇게 잡고 어느 날 새끼가 펴져 있고 어느 날 약지가 펴져 있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 디테일하게 알려드려도 이런 걸 안 한다고요. 응? 엄지를 올리고 엄지랑 검지랑 마주보게 한 다음에 6번을 누르세요. 그러면 이제 중지손가락이 불편해가지고 2번 줄을 누를 때 편하게 눌러줘요. 이렇게 막 고생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약지 위로 올려가지고 4 이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사람들의 손가락이라면은 약지 옆에 새끼손가락이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럼 눌러주면 땡이거든요. 이렇게 지금 메이저 7 코드는 폼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요. 막 이렇게 사이사이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하면 뭐합니까?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